오늘 시장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분석, 집중 분석 시간이 더 중요할 텐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어제는 이 시간에 너무 버팅기지 말고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일 때는 그런 흐름에 좀 몸을 담아도 좋겠다. 방어진을 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초반에 굉장히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믿어도 될까? 여러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장을 좀 해석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미국 정시열은 보고 중국 모양을 봐야 돼요. 지금 나스닥은 뭐 밑도 끝도 없는 하락이 나와가지고 어디가 저점인지 사실 예단하기 힘들죠. 12,000도 내줬고, 그죠? 다만 이제 11,000에서 10,000포인트 초로 가면은, 지난, 거품을 일으킨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부터는 제가 나스닥이 미쳐버렸죠. 지난 2021년까지, 그죠? 16,000 간 거를 뱉어냈는데, 어쨌든 지금 요 분기점 11,000까지 근접하게 되면은, 변화는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과매도는 엄청난 과매도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뭐 그동안에 그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성장주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줬다는 거. 요 프리미엄을 뭐 최근에 분위기가 약화되자 한꺼번에 지금, 뭐 단시간 내에 급하게 빼는 구간이고. 오늘은, 실은 요거보다는 개장하고 우리가 한 3%까지 코스닥이 흔들렸는데 왜 돌아설 수 있냐 하면은 일단은 해외 요인이 좀 도와줬다 봐야 됩니다. 지금 보는 건 이제 중국 차트죠. 상해 지수가. 최근에 지금 여러 지역을 봉쇄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좀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중국은 또 나름 뭐 자체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에 한1% 정도 빠지다가 지금 장중에 한1% 정도까지 돌려 세웠거든요. 이것이 오장의 낙폭을 좀 좁히고 지금 나스닥 선물을 1% 올라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정시는 오늘 저녁에 개장하고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거는 미리 예단하지 말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수요일 저녁에 나올 것,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동향에 따라서 CPI가 지난달보다 좀 낮아지는 추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은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두고 한번 단기 급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뭐 전달과 비슷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조정의 끝마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의 변곡은 CPI 지수가 발표되는 수요일 저녁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두 가지 이제 해외 요인이 좀 도와줬다는, 일단 중국이 빠르게 돌아섰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신정부랑 뭐 삼성그룹과는 매우 뭐 제가 돈독한 관계일 거라는 거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가 뭔가 슬로건을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사업 매출과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늘리겠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G, 6G 하면 전부 다 통신 장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IT 연산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기준이거든요. 6G 반도체를 양산을 준비하겠다 했죠. 네, 이것도 오늘 먼저 지금 IT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먼저 매를 맞고 빠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IT들. 먼저 매를 맞은 IT 섹터들에게 이런 삼성전자의 슬로건 발표가 아무래도 매기를 일으키는 촉매제 작용이 좀 됐던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아직은 제일 잘 나올 거는 PCB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업황이 좋아가지고. 최근에 많이 빠졌고 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선조정을 먼저 매를 맞았던 지난주 수요일 이후죠, 그죠? 맞고 떨어졌던 쪽이 먼저 우세하고, 어제 제가 후순위 섹터, 제가 조정장에 대한 오늘 뒤늦게 빠진다 했는데 오늘 대부분 다 빠집니다. 네, 그걸 내가 섹터를 봐라 한 겁니다. 먼저 매를 맞은 걸 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심택이라든지, 지금 뭐 통일 섹터 안에서 가장 업황이 좋다고 소문나 있는 대덕전자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어제 뭐, 한7% 급락하고 오늘도 시가 급락했는데 이쪽이 제일 빨라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기관의 외국인들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저 밑에 있는 낙폭 과대주를 배팅하는 게 아니고 실적 검증형을 또 쏘아 밀어붙였던 것 같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또 LG 노텍이 지난달까지 뭐 박스권장에 대안하다가 뭐 최근에 한 2, 3주 동안 많이 뺐거든요. 네, 지금 뭐 애플 뭐
변수 하나 생기고 이러면서 애플이 힘을 발휘 못하니까 쭉 빠졌는데 가장 먼저 좀 매를 맞은 쪽에서 네, 상승 반응입니다. 네, 반응이 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 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도 있죠, 그죠? 장비 중에서는 최근 기관들의 러버콜을 많이 받고 있는 동진 세미캔 같은 주가들. 이런 유형이 좀 제법 나왔을 거예요. 시가 저점에서 네, 터닝하는 모양새를 보인 주가들이 제법 나왔죠. 네, 지금 뭐 최근에 그 파운드리 부분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돼요. 예, 현재 위치에서 여기에서 이번 주는 CPI 지수 이벤트가 있어가지고요. 화요일이 저점을 당기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주가가 기본 한 3% 5% 급락하며 출발했는데 예, 하락에서 받아치는 모양이 일단 오늘 뭐 해외인하고 삼성전자 슬로건이 이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2차 전지 쪽도 다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과락청들은 또 반등을 하려고 하죠. 어제 급락해서 나노 신소재라든지 최근에 휴식취했던 뭐 지금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신소재 쪽 주가들의 움직임은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조정장에 대한은 좀 뒤늦게 좀 뺐다 갈 것 같다 좀 당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드렸는데요. 대부분 좀 뺍니다. 특히 뭐 좀 바닥치고 지난주까지 기대치를 모았던 그런 셀트리온이라든지 지금 작바이오 선택주자들이 당기는 과락을 겪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네, 이들은 꾸준히 많은 상승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오늘 견조한 것은 자동차는 대신에 견조합니다. 대안은 맞는데 한번 빠졌죠. 현대차는 좀 약해요. 실은. 현대차는 빠졌다가 보합 수준으로 돌아서는데 기아차는 제가 조금 우려는 했는데 뒤늦게 뺄까 봐 네, 오늘 시가 금방 저점에서 재빠르게 털죠. 일단은 검증은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삼성물산도 SMR이라는 소형 원전 사업을 뭐 세계 1위 기업하고 예, 제휴해가지고 진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빼면서 조금 저점이 나아집니다. 네, 신규 사업 모멘텀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작동되었고 장세가 돌았으니까 네, 먼저 매를 맞고 빠진 주가들이 일단 반응이 나왔는데 다 빨간불을 못 켜고요. 네, 지금 한 4분의 1 정도만 네, 바닥을 좀 트는 모양 같고 또 어떤 섹터를 나누기보다는 호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겪었던 쪽은 섹터별로 좀 돌아가는 것 같죠. 또 내수 섹터에도 뭐 휠라홀딩스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잖아요. 그죠? 이런 움직임. 뭐 급등은 아닌데 네, 지금 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몰과 함께 1분기 최대 실적이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뭐 SD바이오센스 같은 네, 진단 키트 관련지도 오늘 매우 견조했다는 것.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어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이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나흘간 빠져가지고 당기 저점은 확인했기 때문에 추중 수익률 게임을 재도전할 거라는 것.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신정부 출범하는데 뭐 신정부 출범 전으로 항상 테마는 불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이런 쪽은 제가 어제 좀 뭐 고점화 되니까 좀 팔자 했죠. 수소도 조금 관망이 낮겠다 했고 다 빠져요. 실오늘. 네, 그런데 오늘은 또 한국형 나사 항공우주국을 지금 설립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관련주 중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주가들은 오늘 테마주로 네, 자리 잡는 모양도 함께 나왔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섣불리 바닥을 논하지 말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전략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주간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 뭐 이 증권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래하지 말고 관망해라 하면 과연 관망하실 분들이 일주일 참을 분들이 많지 않죠. 시장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네, 오늘은 첫 번째는 중국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줬던 게 큽니다. 우리 시장은 중간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난 저점, 1월 말 저점을 실은 오늘 위협받아가 깬 겁니다. 깼고, 코스닥은 지난 1월 28일 저점 거의 그 근방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또 한 번 박스권 하단은 검증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V자로 가면 투자들, 보유자들에게는 가장 뭐 극적 변화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주중에 또 미국은 이벤트가 있거든요. 어제도 오늘은 중국의 도움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멘텀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국이 좋은 반응이 나와가지고 한 차례 강세 반응이 나온다. 뭐 CPI 지수가 발표가 된다든지 긍정적 반응으로 주중 후반부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면 늦어버립니다. 꼭 상단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단기 과락 매우는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1박 2일에서 한 2박 3일 내외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오고 반등 강화되면 또 위에서는 매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률 게임은 대응을 하시되 수급이 모아지는 쪽 중심으로.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진짜 바닥 치고 가겠지 이런 생각을 미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나스닥 수위나 미국 시장 수위는 좀 봐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시장 지금 기술주들에 드리워진 급품론이 매우 좀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그 계속 빠질 수 없으니까 한 차례 반등 주고 앞으로 괴롭히는 것은 여전히 미국 증시 같아요. 네, 미국 증시에 또 우리 IT 기업들 예민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한국만큼은 오늘 미국과 다르게 반도체, PCB 네, 이런 쪽에서 좀 부상이 되었다는 거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뒤늦게 빠진 쪽 있죠. 대안이 되다가 뒤늦게 빠진 거지 제가 몇몇 언급드린 것. 그들은 사실 거의 로스도 없고 수익 자산도 많았는데 이들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잘 나가다가 해운도 지금 빠졌다가 보세요. 제가 뒤늦게 좀 빠집니다 했는데 빼고 갑니다. 이런 그동안에 대안이 작동돼가지고 움직이다가 뒤늦게 빠지는 주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해운주인데 이런 쪽은 큰 변동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기술주들 한 차례 상승 반응이 있은 이후에는 지금 시장이 보는 거는 실질적인 실적 가치를 보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인 실적 가치,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실적 가치 좋은 쪽을 장을 자꾸 보려고 해요. 이런 쪽은 여전히 또 뒤늦게 조정을 또 주면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 이까지는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하기보다는 좀 관심권 내에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좀 험악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만은요. 네, 그 속에서 이제 오늘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계속 또 새로운 대안은 만들어낼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도의 소수로 좀 좁아질 것 같아요. 좁아지는 과정인데 트레이딩을 하든 매매를 하는 영역이 있고 지금 이제 올부터 좀 사서 모아야 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쨌든 뭐 시장 흐름 속에서 올해 옥석 가리기 기회 영역과 올라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영역 이런 걸 중심으로 오늘 공개 방송 1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 제목에 걸맞게 선택과 집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군요. 극소수만 접근을 해야 된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5시 30분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